손도선 의원입니다. 무더위 쉼터는 더위를 피하고자 하는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대전에는 무더위 쉼터 103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노인 시설이 771개소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쉼터는 설치 개소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지도와 이용률도 저조합니다. 폭염 취약 지역이 아직도 대전 곳곳에 있어 무더위 쉼터 추가 확보가 절실하지만 무더위 쉼터로서의 조건을 갖춘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폭염 취약 시설이 무더위 쉼터 확대와 함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퍼컬러의 설치를 건의합니다. 보다 많은 무더위 쉼터를 확보함과 동시에 고령층 이외 폭염에 취약한 일반 주민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쉼터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와 서구가 무더위 쉼터의 확충과 개선을 비롯한 폭염 대책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